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게 예전 때 선생님이요, 순열조합 이때도 강의했었고, 함수편에서 함수의 개수 할 때도 강의했었는데, 공식들 암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공식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선택 경우의 수를 잘 헤아린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배반 사건 나누고, 쪼개고, 세팅, 고의 법칙,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쵸? 무슨 말이냐? 뭐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히 알아야겠는데, 하여튼 그 주어진 함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함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떻게 공식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잘 경우의 수를 선택 경우의 수를 잘 파악한 다음에 세팅하는 과정, 또 배반 사건을 나눠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라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두 집합 x,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모든 함수의 개수가 A, fx가 3인 함수의 개수가 B일 때. 자, 일단 집합 x가 있는데 그려볼게. x는요, 지금 x, y, z 원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y는요, 1, 2, 3, 4, 5 5개가 있어요. 그쵸? 일단 모든 함수의 개수요? 그거는 뭐 함수편에서도 배웠었고 맨날 나왔던 거니까 갈까? 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함수니까 화살을 한 발을 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디다가요? 여기들 중에 아무데나. 그쵸? 몇 가지입니까? 그러롱. 다섯 가지가 가능합니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다섯 가지야. 얘도요.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요? 다섯 가지. 그렇게 선택해주기만 하면, 쏴주기만 하면은요, 함수가 이루어지겠죠. 그쵸? 그 함수의 개수는 먼팅! 세팅! 고의법칙. 얼마입니까? 예. 125가지. 됐어요? 125가지.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까? 스몰 A는 125. 이해 갔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엔 fx가 3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함수통에다가, f라는 함수통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3이 나오는 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x를 넣으면 3이 나오는데, 어이, 여기 함수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통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가볼까? X를 집어넣으면 얘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얘는요, 샷 3으로 확정. 그런 얘기지, 그치? F라는 함수통에다 X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이렇게 확정.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은요, 얘는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알겠어요? X 넣어주면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요, Y는요, 아무거나 쏴도 됩니다. 몇 가지야? 다섯 가지. Z도요, 아무거나 쏴주면 되겠죠? 다섯 가지. 먼팅, 세팅, 고의법칙 몇 가지요? 25가지요?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쵸? 따라서 A하고 B를 더하래. 얼마입니까? 150개가 정답. 수월수월하지? 이해 갔죠? 요 개념만 알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네.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가자. 다음 문제. 두 함수 X, Y에요.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네. 그쵸? X가 있는데, X는 이번엔 A, B, C, D. 내용물만 바뀌었고 문제는 똑같아. Y가 있는데 PQR. Y는 PQR. 잘 써라. 네, 알겠습니다. PQR. 자, X에서 Y의 펑션 F 중에서 이번엔 FA가 P고요. FB가 R이래. 이번엔 FA가 P고요. FB가 R. 이 조건을 만족한 함수는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건데 갈까요? 끝났죠? 네. FA가 P다. 함수통에다 A 넣어주면 P가 나와야 돼. 이거는요, 확정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쵸? 무조건 P를 쏴야 돼. 그치? 다음. FB는 R입니다. 여기다가 함수통에다 B를 넣어주면 R 나온대요. 이렇게 한 가지로 확정된 거야. 이해 갔죠? 나머지 C는요, 이제 함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니까. C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세 가지. D도 몇 가지? 세 가지. 먼팅. 세팅 고의법칙 따라서요, 정답은 9개. 우리가 찾는 정답 2번이 정답. 너무 쉽죠, 그쵸? 쉽잖아.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건 외워봤자 쓸데가 없어요. 항상 선택 경우의 수를 잘 헤아린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헤아린 다음에 세팅, 그리고 배반 사건 나눠서 띵킹, 뭐 이런 거야, 그쵸? 나중에 순열조합 활용하는 것들은 나중에 중복조합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게 한 가지가 있긴 한데 그땐 그때가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는 다 수월수월하잖아.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다. 자, 두 집합 XY가 있어요. 그렇죠? XY가 있는데 이때 X에서 Y의 함수 중에서 FE가 6이 아니다. 그렇죠? 거기다 밑줄 쳐봐. FE가 6이 아니다. 요건 조금 다르네. 앞선 문제 볼까? 1, 2, 3. 자, Y는요, 2, 4, 6, 8, 10.
2, 4. 그러니까 해설, 절대로 해설은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해설은 최종 병기예요. 최종 병기. 최종 보루. 알겠어? 이거저거 없고 막 주변에 도움받을 때도 없고 젠장. 그지? 그때 맨 마지막에 꺼내보는 게 이 해설이야. 그러니까 봐요. 2,4,6,8,10개 있는데 이게 F2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걸 보고서 이렇게 푼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 에? 근데 그게 해설 보니까 알겠어?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서 저장이 되면 좋은데 근데 또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된 것 같지만 시험장 가면 또다시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보자고. 봐. F2가 6이 아니래. 이번에. 그쵸? 그러면은 아까는 뭐 F2가 6이네 그러면요. 확정 한 가지 끝났었는데 이번엔 F2가 6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6이 아니니까요. 2, 4, 8, 10, 4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얘가 쓰니까 F2가 2인 경우, 4인 경우, 8인 경우, 10 이렇게 해서 네, 직접 풀어도 되겠고. 맞아요? 어? 그렇게 풀어도 돼. 되는데 나중에 이게 6이 아니고 막 이렇게 더 들어가. 이제 골치 아파진다. 완전 짜증나기 시작해요. 막 뭐 4가 아니고 이런 게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짜증나기 시작해. 어떻게 풀 것인가? 못멋이 아니다는요. 자꾸 여사건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고. 여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풀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좋겠다고 이걸 보는 순간에 전체 경우에서요. F2가 6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F2가 6인 경우를 빼주면 6이 아닌 경우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해 갔니?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냐고. 좋아. 선생님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럼 봐. 전체 함수의 개수 몇 가지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몇 가지? 다섯 가지. 얘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5의 4승 가지가 전체 경우였습니다. 이해 갔죠? 여기서 뭘 빼는 거야? F2가 6일 때에 그럴 때 함수의 개수를 빼주면은요, 6이 아닌 함수만 남겠죠. 그쵸? F2가 6일 때, 이건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이건 몇 가지야? 한 가지 확정. 어? 얘는 몇 가지? 다섯 가지다. 다 쏠 수 있어. 얘도 다섯 가지, 얘도 다섯 가지. 맞아요? 따라서 5의 3승 가지를 빼주면 정답 나오는 거지. 그치? 갈까? 5의 3승 125구에는 625에요. 625에서요. 1, 2, 5 빼주면 얼마니까 빰빰. 예. 500가지 오래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쵸? 답은 주관식 500. 이해 갔습니까? 굿. 자, 이제 우리 함수의 개수 관련된 공식들이 많이 책들마다 있는데 공식은 개나 줘버려. 알겠어요? 공식 그냥 그런 거다. 이해하고 끝내버리고 이해하시고 끝내세요. 거기까지고 사실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주관 조건에 맞게끔 선택 경우 배반 사건 잘 나눠서 헤아린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